잠깐만요. 잠깐만. 어머, 잠깐만. 내가 심장이 뛴다. 아, 너무 화난다. 또. 이 아이는 모든 매사를 얘는 힘의 논리로 보거든요. 그래서 인간 관계도 전부 다 힘의 논리로 봐요. 나보다 세냐, 약하냐, 그걸 통해 꿀리냐, 꿀림을 당하느냐. 그래서 자기가 뭔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정감을 느끼면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. 어떠한 방식으로든 되갚아서 자기가 다시 힘을 되찾아왔다고 생각해야지만 살 수가 있으니까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되갚아주려고 하겠죠. 야, 돼지 욕하지? 그렇다면 얘는 힘 이퀄 어른이에요. 그럼 이 아이한테 있어서, 금쪽이한테 있어서 어른은 어떤 개념일까? 얘가 갖고 있는 어른상은 무엇이며 아이는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걸 이해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림 검사 한번 볼까요? 네. 네. 뭐예요 이건? 어른, 어른.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? 커피예요. 뭘 들고 있는데? 네. 프로틴. 프로틴? 단백질 음료. 아,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. 뭐 이게 운동할 때 먹는 거잖아. 네, 먹고 바로 해야 된다고 막 팔굽혀펴기를 막. 어머, 그렇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닌데. 영양소가 지금 한참 밸런스가 맞아야 될 텐데.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는 거. 네. 그 결국 어른. 네. 남자 네. 어른. 내 근육질에 힘센 남자. 네, 복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. 복근. 네. 네. 그 다음 것도 볼까요? 문장 완성입니다. 네, 근데 얘가요, 내가 겁나 좀 더 싫다? 어렸다면 겁나 싫다. 우리 금쪽이의 머릿속, 마음속에서는 아이는 힘이 없고 약자고 당하고 어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힘이 없을 때는 이거는 살 수가 없고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얘는 왜 그렇게 마치 어른인 것처럼 스스로 그 힘을 계속 느끼면서 왜 얘는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있어야지만 생존을 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얘는 어린이가 되는 거, 더 어려지는 건 왜 정말 죽기보다 싫은 걸까? 왜 그럴까? 그래서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이제 엄마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논을 좀 해보려고 내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조금 이 아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이제 이혼하지 혼자 키우시잖아요. 네. 근데 굉장히 결혼 생활이 어려움이 많을 때, 뭐, 야, 너 아빠한테 나중에 가서 살아. 엄마 몰라. 뭐 이런다든가. 아니면, 아, 야, 너 고아원 갖다 버릴 거야. 뭐 이런다든가. 아. 이건 제가 한번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.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들어봅시다. 일단 사실 어렸을 때부터 얘가 저한테 좀 버거운 아이였거든요. 키우실 때. 네, 그러니까 눈을 한눈 팔면 없어지고 한눈 팔면 사고 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 또한 지치기 시작하니까 정말 걔한테 그냥 아빠한테 갈래? 엄마는 너랑 좀 안 맞는 것 같아. 라고 제가 진짜 거의 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했더니. 금쪽이가 엄마 나 버리는 거냐고. 그 아이는 다 안다고 그랬죠. 그래서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가 더 이해받을 수 있는 게 어쩌면 아빠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. 왜냐하면 아빠가 좀 더 이해를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. 사실 어머니가 놔버리면 아이는 그걸 느끼더라고요. 선생님들도 나한테 잘해두다 나중엔 다 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런 얘기 하셨어요. 자, 그러면 확인이 된 겁니다. 네. 굉장히 처절하게 느껴졌던 게 이제 이해가 다 되는데요. 네. 얘는 유기불안이 있는 거예요. 버려지는 것에 대한. 유기불안. 자, 그러면 봅시다. 아이는 부모가 버리면 혼자 살 수 없어요. 누군가에게로 보내줘야 돼요. 네.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. 아이인 내가. 네. 어른이 되면 버려줄 필요가 없어요. 어른이 되면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. 내가. 얘가 계속 내가 이러잖아요. 네. 그리고 어른이 되면 내가 혼자 살 수 있어요.